자, 슬기로운 이번 생활. 오늘은 이번 전담 전문의 두 분께 제가 희한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환자가 보통 누워있지 않습니까? 입원하면은? 네, 그렇죠. 그때 의사가 회진하러 왔어. 이때 일어나서 앉아야 하느냐, 누워있어도 되는가? 어려운 질문.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어? 다를 것 같긴 한데 앉을 수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좀 앉아서 너무 그분은 저보다 이렇게 되게 버릇없이 안녕하세요 이랬었나요? 저는 앉아야 될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보통? 막 이제 어르신들은 조금 이제 그 앉으시려고도 하고 벌떡 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가지셔야 그렇죠. 돼. 어르신 분들이요? 네, 오히려. 오히려. 그럼 저희가 되게 너무 죄송스럽죠. 막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때 편하신 자로 계시라고 말씀드려요. 누우시고 싶으면 눕고, 유튜브 보고 싶으시면 보시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 해야 될 말들, 들어야 할 말들은 서로 잘 말하고 듣자. 말씀하신 것좀 이제 옛날에는 교수님 오시면 벌떡 일어나셔서 무릎 꿇고 앉으셔서 교수님 이제 회진을 맞이하는 환자분들도 옛날에는 계셨는데 사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또한 가지는 저희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거나 앉으려고 하다가 넘어지셔서 낙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골절. 내일 병원인데. 그렇죠. 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다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강추하지 않고요. 누워 계셔도 되고 앉아 계셨으면 그대로 앉은 채로 얘기하셔도 되고 편하실 대로. 앉아 있었는데 교수가 들어오니까 누워. 누워. 이건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복부 진찰을 해야 돼. 배 진찰을 해봐야 될 때는 앉아있는 사람도 이어서 배를 만져봐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 일어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의사는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누워서. 상태에 따라서 누워서 받아야 되면 상태를 말씀하시고. 배 수술하고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가 실밥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터지진 않지만 뭐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굳이 안 됩니다. 그러셔도 되고. 실밥이 터지진 않아요? 되긴 터지진 않아요. 장점. 네. 네. 잘못 꼬매면 터질 수 있어. 내가 꼬매면 터질 수 있어. 회진 때 보면, 그러니까 진짜 막 너무 예의 바르고 해가지고 의사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정반대로, 아니, 이분은 왜 이러시는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뭐, 회진과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또 제가 어릴 때 얘기긴 한데, 이제 조금 높으신 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환자에게 설명을 물론 하긴 하지만, 이게 조금 이제 환자가 좀 충격을 받거나 그런 보호자를 이제 밖에서 조용히 보호자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순서를, 그다음 환자한테 설명하고 이런 순서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죠 해서, 특실에 계신 분인데 설명을 좀 하려고 했더니 그 보호자는 내가 왜 저렇게 젊은 선생님이 나오라는데 나가야 되느냐라는 태도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또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은 저분은 그렇게 우리 선생님 같이 젊은 선생님이 오라가라 하실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조금 그랬으나 꿋꿋이 나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저는 환자분의 담당 전공의입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설명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막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예의 그쵸. 바른데 어정쩡하게 높은 분들이 되게 거만하지 않나요? 그분은 저 직책이 뭐였습니까? 그 높은 분은? 저기 여의도에 계시는 환자가 자고 있으면 환자를 깨워야 돼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와요? 의사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깨우는 경우도, 이제 저희 입원 전담이라서 병동이 계속 있으니까 예전에 좀 어려웠죠. 예전에는 쑥 가면은 그분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깨우는데, 이제 좀 밤에 잠을 잘못 주무셨다고 얘기를 좀 들으면 미리 들으면은 안 깨우고 전 아침 다시 와서 다시 말씀드려요. 계속 병동에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죠. 그 환자가 일어나느냐 눕느냐라는 그 주제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그 세계적으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의사가 가서 앉아서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걸 점점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막 연구하고 해봤는데 의사가 서 있고 환자가 누워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보다 똑같은 시간을 머물러도 앉아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거 실험을 해봤어요. 똑같이 3분 동안 의사가 대화라고 나갔어요. 그리고 환자한테 몇분 동안 대화하신 것 같아요라고 물었을 때 앉아서 3분 대화한 사람들은 실제로 훨씬 길게 느끼는 거예요. 서서
얘기한 사람들은 훨씬 짧게 느끼고. 어,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환자의 입장이나 보호자 입장이었을 때 선생님들이 해주려고 되게 많이 오시는데 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약간 좀 위압감 느끼죠. 있어서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안 되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은 가끔 환자 옆에 이렇게 앉기도 하고 그러시죠? 네, 앉습니다. 요새 또 교육도 받아요. 앉으라고? 그 CS 교육처럼 이제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침대 갓 쪽으로 가서 말 그대로 눈높이를 좀 맞추고 이제 불안해하시는 걸 이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본인이 편안한 환경을 느껴야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그렇게 돼야 서로 간의 진료도 잘 되고 입원 기간도 짧아지고 저는 좀 앉아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를 의사들은 많이 뭐 안 보겠지만 사실 저 제가 의사들한테 동료 의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도 좀 회진 때 다리도 아픈데 잠깐 앉았다 일어나자 그런 목적 살짝 앉겠죠. 그런 목적으로라도 앉으면 환자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보호자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그 의사가 다 있잖아요. 그때 의사가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앉아 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서 환자분은 그냥 누워 계시고 보호자가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여기 앉아서 대화 나누시라고 하면은. 의사가 굳이 내가 안 앉을 이유가 없잖아. 앉으려는데. 앉으면 좀 더 얘기 길게 하는 거 아무래도 길어지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팁이네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바쁘기도 하니까 그냥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특히나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를 전할 때 그쵸. 주로 앉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좀 더 충분히 해야 되고 길게 해야 되고 환자나 보호자랑 공감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될 때는 가급적이면은 사실 병실 침대가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하기 좀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면담실이나 이런 데 좀 나오시라고 해서 환자도 그렇고 나오시라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의견을 많이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대화 나누는 회진 문화 이런 거 확산되고 있어. 괜찮네요. 네. 의사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배워줄 수 있고. 오, 역시 재미있네.